남원의 한 초등학교. 오늘은 요즘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 드론 교실이 열렸습니다.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들에서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. 평소 접할 수 없는 드론을 직접 조종해 보면서 드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.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분야는 드론 레저 스포츠입니다.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인 세계의 드론 레이싱 대회까지 열릴 정도니 젊은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네요. 드론 레이싱 대회는 정교한 컨트롤과 박진감 넘치는 스피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현재 드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축으로 보면 제작이라고 하는 분야와 활용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활용 산업이 더 커가고 있고 또한 중앙부처에서 현재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을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저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원에서는 제작 산업보다는 활용 산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. 2023년 남원시는 세계 드론 제전을 유치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2023 세계 드론 제전에서는 미국, 덴마크, 일본,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참가해 스피드 레이싱, 드론 축구 등 여러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. 드론 산업 박람회는 드론 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이 박람회는 남원 시민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과 산업적인 가능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. 2024년에도 세계 드론 제전이 남원에서 열립니다. 드론 축제는 춘향제와 더불어 젊고 미래지향적인 남원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